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미래를 심자. 사람이 쉴 수 있는 곳, 또 동식물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등 나무의 역할은 정말 많고 또 중요하죠. 나무 심기 딱 좋은 요즘, 오늘 제가 직접 나무를 심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고 또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건 무슨 꽃이야? 이건 무슨 나무야? 아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네, 일단은. 네, 네, 네. 일 고만하세요. 저랑 좀 얘기 좀 하세요. 아, 예. 아니 제가 여기 농원을 찾아왔는데 네. 여기 농원이 일단은 어떤 농원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들은 이제 묘목도 있고요. 또 정은수 나무, 뭐 엄나무. 여름 종목 한 100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원 안에 나무가 100가지 정도 된다? 넘죠. 그렇죠. 여기하고 저 밑에 하고 한 100가지도 넘죠. 맞죠. 네. 처음에 어떻게 운영하게 되셨어요? 우리 아버님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꽃장사를 했어요. 한 5년 전에. 그러다가 그 장에 이제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나무를 팔고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보니까 그렇게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무 장사 이렇게 크게 됐네요. 크게 됐어. 크게 됐네요. 크게 됐어. 하다 보니. 좋습니다. 그럼 저 그러면은 나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여기 있는 친구가 눈 속에 필 수 있는 설중매. 옛날에 원조. 달래요. 매실이. 매실. 아 이게 매실이 달려요? 매실 원조. 그렇죠. 이거는 조경수로 많이 들어가요. 주로. 조경수로. 예, 예. 자 다른 나무 또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예. 수사해당화. 수사. 예예. 예. 수사해당화. 수사해당화. 예예. 예. 아 이건 어떤 나무예요? 예, 요거는 네. 꽃만. 네. 봄에 피는 거예요. 최고 왕. 예. 봄의 왕. 예.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목단이라는 거는 부의 상징. 집을 지면은 요거 들어가면은 복이 많이 돈다는 거 나무예요. 내가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니어도 이 목단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오케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네. 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네. 나 가져. 지금 이렇게 나무를 열심히 키우셨어요. 이거 보통 어떤 분들께서 가져가세요? 일단은 저는 주택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가고요. 또 뭐 또 조만한 묘목들 또 산불 났다고 또 뭐 시에서 조금씩 사가지고 가대요. 그거 요새는 안 사가, 옛날에 많이 사가지고 왔어. 이런 나무는 집 안에다 심는 나무는 아니래요. 거의 바깥에서만 좀 심는 거래. 예, 거의 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나무가 뭐냐 했더니까 여기로 데리고 오셨는데 아버지 이건 어떤 나무예요? 이게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 예예. 예. 배롱나무는 100년이 돼가지고 고품으로 이제 팔아먹는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팔아먹는 거구나. 저도 전부 이제 팔라고 이제 다 이제 뭐 심어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 백일홍을 이 밭을 다 선택을 했는 거래요. 그럼 이렇게 또 나무를 길러 오시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가장 좀 힘들거나 슬프세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땅이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 그럼 그때가 나중에 가보면 그 나무가 물이 채 뿌리써가지고 죽었어. 그 손이 수천 번 갔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근데 그게 죽었을 때는 아주 내가 마음이 아프지. 그때는 슬퍼 진짜. 여기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레드로비가 너무 모양 없이 컸잖아, 그죠? 네. 그냥 놔두면 우리 쑥 올라가면은 모양이 없잖아. 나무가 그냥 심어놓는다고 크는 게 아니구나. 자식도 놓으면 가만 놔두면 잘 안 돼. 네. 그만큼 부모님 손을 많이 대야 돼. 아. 그래야 잘 자라지. 나무나 자식이나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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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나무를 길러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뭐 나이가 더 먹어도 이 장사로 이제 할라 그래요. 한 20년 더 나무 장사를 더 하고 싶어요.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의 그럼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소망은 그냥 나무 잘 크는 거 소망. 아. 또 잘 팔려가는 게 소망. 앞으로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속 건강하시고 또 바라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길 제가 또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농원에 다녀오니까요, 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무를 심어보려 나무 시장을 찾아왔는데요. 여기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또 어떤 걸 심으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와, 한번 보세요. 쫙 보세요. 와, 여기. 안녕하세요. 아, 예, 혹시 여기 직원? 네, 여기 직원. 아, 예, 예, 예. 자, 제가 예. 일단 나무 시장 자체를 처음 왔어요. 예, 예, 예. 여기 시장 소개 좀 일단 해주세요. 아, 예. 저희가 이제 나무 시장은 개장한 지 지금 3월 6일부터 개장을 했고요. 그래서 나무는 저희가 지금 한 약 2배 한 6, 70여 정도 있고요. 수는 이제 한 2만 한 5천 번 정도, 예, 그 정도 되고요. 아, 근데 진짜 종류가 많아 보이네요. 특히 여기 강릉에서는 요 감나무거든요, 이게. 아, 감나무? 예. 사과도 이제 요거 많이 나가고요. 아, 사과. 예. 아니, 근데요. 예. 그냥 봤을 때는 어떤 게 좋은 묘목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예. 이 좋은 묘목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우선 예. 여기 이제 감나무인데 네.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이 살아있는 것. 아.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잔뿌리가 많은 것들이 아, 예. 오, 진짜 많네. 예, 여기 잔뿌리에서 얘네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 예. 잔뿌리가 많은 것들이 좋습니다. 오늘 예, 제가 오늘 한 그루 좀 심어봐야겠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걸 그럼 제가 심어볼까요? 요런 이제 조경수를 심어보셔도 괜찮을 네.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네, 네, 네. 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에메랄드 그린 예, 측백나무 예, 요거 한번 심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예. 지금부터 나무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야, 무겁진 않으세요? 기분이 좋은데요, 그냥. 피톤치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게 상록수기 때문에 네. 예, 겨울에도 항상 이 색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예. 어디다가 심을까요, 이제? 이게 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요 정도 이제 사이즈로 해가지고 먼저 이제 구멍을 파야 됩니다. 그럼 요건 이제 예. 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심으면 돼요? 네, 요거는 아. 이제 땅에서 다 녹는 이제 마대에 이제 녹화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심으셔도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예. 네, 땅을 파면 되겠네요? 예, 한번 파보시겠어요? 이게 분이 들어갈 정도만 파면 되는 거죠? 그거보다 약간 좀 넓게 파주시는 게 아, 좋아요. 약간 넓게? 예. 됐다, 네, 됐습니다. 예, 예. 요만큼 예. 파고 네. 네, 그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놓는다. 아, 가운데 들어가게? 네. 그리고 삽으로 네. 흙을 이제 채워놓고요. 흙으로 좀 쳐도 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물을 이제 원래는 주셔야 되거든요. 바로 줘야 돼요? 네. 아, 그렇구나. 물 예. 어디 있어요? 가져올게요.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물기를 가져왔대. 가져왔대요. 아, 괜찮습니다. 네. 이게 물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예, 맞아요. 맞죠 이거? 네. 오, 이게, 야, 이게 아, 좋았대. 아, 예.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예. 네. 이렇게 주변을 예. 해서 물을 주면서 네. 이제 삽으로 네. 이렇게 찔러줍니다. 찔러준다. 예,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게 다 물이 흡수가 될 수 있게 골고루 사이에 그 공극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바람이 들어가면 나중에 뿌리가 말릴 수도 있고 나무가 이제 바람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뭐 오늘 이제 처음 심어봤지만 예. 한 그루만 심었는데도 이렇게 뿌듯하고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말 이 나무 심기 좋은 계절 맞죠? 예, 지금 딱 나무 심기에 네. 좋은 계절이고요. 그렇지만 산불이 나기도 하는 위험한 계절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경각심을 깨닫고 산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심었는데 산불로 더 이상 일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바라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어보시고 또 행복함을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요? 모두 산불 없는 행복한 봄 나무 심기 해보시길 바랄게요. 잘하시는데? 네. 더 흔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기장 여행을 할 건데 숲으로 가자. 바다로 가는 거 어땠나요? 우리가 자주 바다 갔잖아. 바다도 다 달라요. 두 사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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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세지어? 세지자고? 아우 어떤 거? 두 개. 두자 하자고. 두자 감성. 두개 났네. 아 이게 뭐 왜 우리가 머리가 안 세지? 모르겠네. 맨날 싸울 생각만 하냐? 그러니까. 그리하여 이번 여행은 숲과 바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기장 여행 되겠습니다. 왜 빨리 안 오지? 빨리 오세요. 일광차차 원투 차차차. 아 진짜 너무 좋다. 담비가님 여기가 기장 1번 해수욕장이라는 곳이에요. 좀 보라고요. 오리 있다. 예? 오리. 오리 아니야? 우와! 맞다니까? 오리다! 그때 눈에 포착된 진짜 오리? 이게 생긴 게 딱 옛날 오리 베개와 똑같아요. 제발. 이런 추억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저때 5살이었거든요. 야, 아무리 봐도 진짜 잘 컸습니다. 진화를 했다. 오리 베개 컸다. 옛날 추억의 물건을 보던지 추억의 그 장면을 보면 약간 눈물이 나거든요. 아 이거 타고 그냥 쭉 나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해수욕장에 오리배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전국에 시행했을 때 제일 최초로 저희가 시행을 했었죠. 아니 그러면은 이 일광 해수욕장에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호수처럼 잔잔하니까 맞아요. 이 오리배가 가능했던 거죠. 바닷가에는 우리는 이제 발로는 적기는 힘드니까 요즘 이제 스마트 시대에 이제 이렇게 전동으로 스마트 시대 예, 전동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자 지금부터 오리배 이용 방법 나갑니다. 제 1번 구민조끼 찾아. 아 맞아요. 뭐 절대 물 위에서 장난치면 안 되고요. 배마다 무전기가 달려 있거든요. 네. 어떻게 어떻게 운행을 하세요 이렇게 전달을 다 해드려요. 담혜아 씨가 지금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 해놓고 360도로 계속 뺑뺑 돌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 아주 순탄하게. 오 잘한다. 운행을 하고 있죠. 와 대박. 와 여기가 바다라고? 지금 일광 해수욕장에서 오리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 그 에메랄드 바다가 지금 제 발 밑에 바로 있어요. 와. 저희가 어떤 뷰를 보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파노라마죠.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짜릿함. 이야. 지금 가장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보다는 제 발이 편합니다. 제 발 보이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발. 너무 편해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담배가님 애기들이 여기 오면 되게 좋아하겠어요. 그죠?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쵸. 세눌이야, 수비야. 우리 이번 주에 무조건 들어오자. 뭐 아빠 뵌 줄 알겠어. 아빠 뵌 줄 알겠어. 그냥 요거 타고 그냥 밥 먹는 데까지 갑시다. 우리 담기사 출발이요. 출발. 출발 렛츠고. 자, 이 오리배를 타고 다음 여행지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숲으로 갑니다. 신기한 전개죠. 기장 철마 하면은 또 이 유명한 숲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오세요.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요 개인 사유지인데 400년 동안 살던 집을 개방을 한 거예요. 뒤에 있는 산 이름은 골짜기가 아홉 갈래라고 아홉산 숲입니다. 영화에 대나무 숲이 나오면은 대나무가 나오면 거의 여기서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요? 네. 남편 문 씨 집안이 9대에 걸쳐 400년간 갖고 온 숲인데요. 무려 15만여 평의 숲에 400년 된 금강 소나무는 기본이고 정말 많은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이야. 와, 이거 힐링되는데. 가방으로 그냥 바람 쏴 불면서 근데 공기가 참 깨끗하다. 요새 미세먼지 안 좋잖아요. 여기 영화 촬영지예요, 선배님. 지금 보시는 숲은 맹종죽 숲이라고 이곳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00년의 원수로 갚겠다.
내 팽이네 원수. 나 방금 맞은 거 같은데? 저 이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컷. 잠시만 또 맞았는데? 나 바로. 네,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보시는 나무는요 수령 400년 된 금강 소나무인데요. 정말 우거져 있는 이 나무들 사이에 있으니까 참 편안했습니다. 진짜 너무 크다. 진짜 시원하다. 네. 여기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실선놀이 같다. 시원하고 지금 마음이 조금 편안하게 지는 거예요. 와, 체리 블라썸. 진짜 팝콘들이네, 팝콘들. 이게 진짜 다 팝콘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 네. 우리 옆 벚꽃이 항상 팝콘 닮았다 해가지고. 여러분 잠시만요.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쉿. 아, 앞에 다람쥐가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 언제 졸러 갔지? 진짜 빠르네. 유미아 씨 빠르잖아요. 우와 대박. 너무 예쁘죠? 네. 이야. 뭔가 모르게 압도되는 게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우리의 저희 네. 파도는 달라요. 반면은요, 고사리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르신이 얼마나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시든지 고사리조차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뭐든지 다 자연 그대로 보호를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 이렇게 마음까지 맑아졌던 아홉산 숲을 뒤로 하고 또 이동을 해야겠죠. 여러분, 여행에 빠질 수 없는 건 뭐다? 맞습니다. 바로 음식인데요. 여기 좀 신기하더라고요. 야, 당장이라도 그 조선시대 한복 입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딱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옥이 으리으리합니다. 과연 이 한옥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맛은 궁금하시죠? 바로 육즙이 뚝뚝 흐르는 돼지고기 구이입니다. 옛날에는 그 번철 위에다가 파, 양파 이런 야채랑 고기랑 간장 뭐 이렇게 해서 구워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168시간 동안 숙성한 삼겹살과 목살을 다양한 채소와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고기가 너무 맛있고 그래 야채하고 먹으니까 또 고소하고 또 맛있어. 그렇다면 저도 한 입 가득 넣어봐야겠죠. 고기의 그 매운 맛이랑 옆에 야채로 쫙 깔끔하게 잡아주는 게 아, 이게 합이 좋네요. 솔직히 여기는 채소만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깔끔합니다. 와. 계절마다 제철 채소들도 맛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미나리를 가득 주셨습니다. 소갑대. 전부자네. 지금 뜬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 친구 정리하고 봐. 이틀로 나와요, 정리하고. 네. 아, 오늘 하루는 정말 예상이었어요. 사실은 단미가 씨가 숲을 가고 싶다 하셨고 제가 바다를 원했잖아요. 우리는 숲과 바다만을 달려서 막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음식에서 탁 치여버렸다. 너무 맛있었고 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 생기는 게 바로 여행이구나. 바다에서 처음으로 오리배도 다 보고 도시와의 가까이 있는 저기 숲도 걸어보고 종동주의 느끼는 저기 고기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짜자잔 아, 이 신명나는 놀러와 부산이야. 다음 주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놀러와 부산이야. 울산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들. 팡팡 팝콘처럼 터지는 하얀 벚꽃들이 이제 꽃비가 되어 눈꽃처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울산의 벚꽃 명소 중 하나인 연포산으로 벚꽃 엔딩을 즐기러 떠나봅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30분인데요.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울산의 봄꽃을 즐기러 오신 아주 특별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제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4월의 첫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울산 동구청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오늘 여기서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이 연포산에서 이 봄꽃과 관련된 엄청난 행사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행사인가요? 제10회 울산 동구 연포산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는 처음 스타트가 전국에서 벚꽃길이 유명한 연포산에서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기량을 갖춰 탈 실 동안 충분한 꽃길을 누빌 수 있고 그리고 그 코스 안에서도 어필할 때도 다시 꽃길 터널이 있습니다. 그 길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이라고 자전거 대회치고는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조선업 위기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산악자전거 대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열리는 이렇게 산악대회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네네. 오늘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한 바퀴 더 논 입장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연포산이 벚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벚꽃길을 달리는 기분 상상만 해도 어떠신가요? 입문자라서 그냥 한 바퀴 그냥 꽃 구경한다 생각하고 타고 탈 겁니다. 걸어서는 한 1km 갈 거, 자전거 타면 5km 이상 가잖아요. 더 많이 볼 수 있지, 즐기고. 그 내리막은 또 죽이지잖아요. 어필이 조금 잠깐 힘들지만. 그러면 자전거를 탈 때도 이 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나요? 우리 그런 거 보려고 자전거 타요. MTB 타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자연을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600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과 대회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지금 출발점에 서 계신데 오늘 뭐 자전거 타시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이 상쾌하고 정말 좋죠. 안 느껴본 사람들은 그 기분을 모를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출전하시면서 이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안 다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는 게 우선이죠. 완주가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 출발! 드디어 시작된 대회. 중국부 선수들부터 힘차게 달려나가는데요. 긴장 반 설렘 반, 저마다 완주의 꿈을 안고 페달을 밟는 다리에 힘을 실어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벚꽃길에서 열리는 연포산 산악자전거대회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봄이면 벚꽃비를 맞으며 마음껏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인기입니다. 저는 자전거가 없어서 제 두 발로 직접 이 연포산을 즐기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기쁨이 3배 이상. 힘은 들어도 진짜 기분 좋네요. 많이 힘드시죠? 네. 여기서 벚꽃 보고 오셨어요? 그래도 걸어오는 길에? 예, 중간중간. 어때요? 예쁘죠? 예, 예뻐요. 예, 길 좋은 데서 타는 것보다 이렇게 뭐 산길도 가고 또 뭐 이렇게 벚꽃도 보고 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벚꽃 명소답게 마지막 벚꽃을 보러 온 등산객들도 많은데요. 네, 이 연포산이 예전에는 소금밭이 많아서 소금이 많이 나는 갯가, 그래서 연포라고 했다는데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 벚꽃이 너무 많아서 벚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책길도 너무 잘 닦여 있어서 나들이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친구랑 오고 싶네요. 박희진 리포터, 내년에 꼭 남자친구랑 올 수 있길 응원할게요. 다정하게 사진 찍는 분들은 친구 사이래요. 이렇게 요 동구에 이 여기가 연포산 그다음에 울산 대교 전망대에서 출발해서 왔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벚꽃이 활짝 피고 이래서 너무 이뻤었는데 지금 벚꽃 휘날릴 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더 좋고요. 네. 게다가 벚꽃도 막 그 꽃비 내리고요. 또 옆에 그 연초록 나뭇잎에 거기다가 오늘 또 사이클 뭐지? 산악 자전거 대회도 있고 그래서 더 역동적인 그 느낌에다가 이 봄에다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더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년에 꼭 오자고 했어요. 안 그래도 올 겁니다. 예, 벚꽃 필 때 또 오자. 예, 자주 올 거예요. 그러면 걸어 오셨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는 한번 자전거 타고 오실 생각은 어떠세요? 자전거 제가 잘 못 타는데 힘들 것 같아요. 4월에는 연포산으로 꼭 구경 오세요. 꼭 보러 오세요. 두 다리로 오든 자전거로 오든 이 풍경을 볼 수 있다면 행복하지요. 생각보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데 이 흩날리는 벚꽃과 이 그리고 푸르름과 동백꽃까지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보니까 힘든 줄 모르겠어요. 3대가 함께 온 가족도 있습니다.
연포산 오셨는데 어떠세요 와보시니까? 아 제가 지금 호주에 좀 오래 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한동안 못 오다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벚꽃 보니까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예. 지금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날씨도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꽃길인데요. 아 근데 지금 선수들이 이 벚꽃길을 지나서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동구청에서 연포산 정상을 찍고 원점 회귀하는 24km의 코스를 무사히 완주하고 들어오는 선수들. 4월에 연포산 라이딩 하실 때 이제 뭐 장점이나 뭐 매력 이런 거 있을까요? 아, 4월에는 이 벚꽃이 만개해서 4월에 특히 벚꽃이 만개했다 떨어질 때 눈꽃이 진짜 멋있는 산입니다. 4월에 연포산을 달려오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아, 흩날리는 벚꽃이랑 같이 또 좋아하는 자전거를 즐기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날씨도 오늘은 때마침 너무 좋네요. 4월에는 연포산으로 벚꽃 라이딩하러 오세요. 벚꽃 엔딩과 함께한 특별한 산악 자전거 대회. 깊어가는 봄 속을 달리고 걸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네요. 얼마 남지 않은 벚꽃, 여러분 실컷 만끽하세요. 고창의 드넓은 갯벌에서 헤매는 이가 있으니 어디야? 아니 감독님 앞에 보이는 건 바다요 뻘이요 이 조개밖에 없는데 저 또 속이신 거죠? 여기서 어떻게 시간 여행을 해요?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고창에 오면 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아니 이곳은 그냥 바닷가 갯벌 아니에요? 그냥 갯벌이 아니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가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창 갯벌은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이 존재를 하고요. 저희 체험객들이라든지 와가지고 풍부하게 체험도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것도 알겠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선생님 시간 여행이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선 타보시면 압니다. 어? 이 트럭을 지금 타면 된다고요? 네, 얼른 타시면 됩니다. 아니, 뭔가 미심쩍긴 한데 일단 타야지 어떡하겠어요? 선생님! 출발! 갯벌 위를 달리는 트럭. 저기에 타면 진짜 백 투 더 퓨처 하나요? 그럼 신나게 출발! 고창 안에서 즐기는 시대이동 멀티버스. 선사시대부터 역사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쫙 펼쳐질 시간여행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니 여기 어디야? 네오 뭐야 이 거적대기는. 아니 옛날로 간다더니 완전 원시시대로 와버렸잖아. 근데 지금이 무슨 시대인 거야? 당황하셨나요? 어서와, 선사시대는 처음이지. 멧돼지도 돌도끼로 때려잡던 그때 움막집 러브하우스를 공개하며 여기는 기원전 3000년 고창입니다. 아니 이건 고인돌이잖아! 와! 잠깐만 고인돌하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고인돌! 지금 청동기구나! 그렇지, 역사 공부 제대로 하셨네. 고인돌은 청동기. 고창에 분포한 수많은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데요. 세계도 인정한 유물을 품은 고장 고창. 시간여행으로 이곳에 떨어진 이유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고인돌이 너무 많아요. 고창에는 약 1700개 정도 고인돌이 있고요. 여기 유적지에 500개 정도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인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거고요. 청동기 시대의 고창이 중심부였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라는 거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0년 전 생활의 중심부였다 자부하는 증거 찾아서 고인돌 박물관으로 갑니다.
박물관에서는 고인돌의 구조부터 제작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썼던 민무늬 투기와 갈돌 갈판은 물론이고 벼농사를 짓던 생활상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보면은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구부려 있죠. 네. 저거는 엄마 뱃속의 태아의 모습 모태장이라고도 합니다. 저기는 고창 지역에 우리 지역만 일부 있고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고창식 굴장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VR 체험으로도 청동기를 생생하게 즐기며 시간 여행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게임처럼 만나는 과거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겠네요. 선생님, 저 오늘 선사시대 여행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시선이 나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선사시대 여행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직 여행 안 끝났는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저기 모로모로 열차 타고 시간여행을 가셔야죠. 그럼 저 열차를 타면 저는 또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 조선으로 가야죠. 조선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모로모로 열차 타고 이제 조선시대로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모로모로 열차 타고 다른 세계로 고고. 이리 오너라. 이 익숙한 공기. 역시 난 이런 비단 옷이 잘 어울린다니까. 그쵸, 여러분. 자, 그럼 어디 이제 조선시대 탐험을 떠나볼까? 아, 근데 어디 시중들 방자 없나? 고창에도 이런 예쁜 한옥들이 있군요. 관아의 객사를 재현해 만든 한옥들은 어스러움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한옥마을에 있는 도예체험관에는 고려시대 청자와 고창 자기 맥을 잇는 작품, 조선백제를 비롯 자기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소녀 명인 선생님을 뵙습니다. 아니, 이곳에 오면 전통 자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고창은 옛날부터 아주 청자가 유명한 곳이에요. 청자의 고향이라고 그러죠. 근데 고창에서 발굴된 가마터가 처음 청자를 만드는 가마터라는 거죠. 그래서 청자의 고향은 고창이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청자의 고향 고창에 왔으니 도자기 만들기 도전해봐야죠. 장인의 손길이 닿으니 확실히 다른데요. 저는 이 흙을 또 하나의 거울로 생각해요. 나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고, 또 이 흙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갈 수 있고, 이 흙과 더불어 한 인생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거죠. 지금 막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다뤄보니 아름다움을 빚어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제 고창읍성으로 향한 세령아씨. 여기는 조선시대 외적을 철벽 방어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핀 꽃이 더 아름답네요. 고창읍성은 조선시대를 대표한 고창의 자부심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뭐야? 답성놀이 시작.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 거기다가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의 선장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나 돌이 없다. 여기 아무리 봐도 돌이 없어요. 감독님, 우리 바른 데로 가요. 아니, 이거 어디서 났대? 그래, 무병장수 해야죠, 여러분. 자, 갑니다. 돌을 이고 사뿐사뿐 날아지킨 자리를 건강에 염원 담아 걸어봅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찾아온 봄에도 무병장수와 무사한 일을 기원하는 마음은 같네요. 돌아 너무 힘든데? 얼마나 돌아야 되지? 스톱!
네, 사또 무슨 일이시온지요? 네 죄를 네가 모르겠냐? 저의 죄라 하심은 이쁜 죄? 이런 발칙한 것. 여봐라, 권장을 매우 차렸다. 아니, 왜 권장을 때려요? 이 머리꼬리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아니, 왜? 이건 아니잖아요! 어! 어! 나야! 아! 아! 둘이야! 안 돼! 나의 한 대로 돌아갈래! 우잉? 죽다 살아났네! 아유, 엉덩이야! 아니, 옷을 보니까 현대로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여긴 또 어디야? 가족들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이곳은 고창의 어디인가요? 왕! 치명적인 뒤태를 자랑하는 양과 당나귀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곳이군요. 농촌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고요. 고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만큼 청정한 고창 지역에서 자고 나라는 농산물들을 원재료로 식품을 제조해서 고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동물 먹이주기 체험장 안에 있는 동물도 만나볼까요? 어른과 아이들이 동물들을 가까이 보고 자연스럽게 만나 좋군요. 여기 여러 번 왔는데 맘마 얘네한테 두 개 줬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동물 울음소리도 실제로 들어볼 수도 있고 편하게 아이들 당근도 줄 수 있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너희들은 참 맛있게도 먹는구나. 난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곤장만 맞았는데 아이 배고파라. 이거 세령이 죽어. 시간 여행하느라 수고한 당신을 위해 빛 깔고 온 고기를 숯불에 올리니. 예전에 움막 살 때는 비 오면 비 세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랬는데 세상 참 좋아졌다. 선사시대에서는 직접 사냥해서 구워 먹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현대 그것도 고창에 오니까 이렇게 알아서 모든 걸 다 준비해주네요. 얼마나 좋게요. 선사시대에 돌도끼로 잡았던 고기 이젠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시간 여행하느라 수고한 당신을 위해 축배 시간. 지금은 힐링 타임입니다. 역시 글램핑 와서 먹는 고기는요,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맛이야. 다이나믹했던 시간 여행도 이젠 저무는 순간 오늘의 추억이 타오르네요. 알차고 재밌었다. 여러분도 행복과 활력의 도시 이곳 고창에서 시간여행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선사시대 역사부터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곳. 다양한 체험과 맛있는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곳. 온 가족이 함께 고고! 고창으로 떠나보세요. 많은 맛이 있지만 그중 가장 귀한 맛은 바로 수제 맛이 아닐까요? 직접 만들어서 믿고 먹을 수 있고 만들면서 느낄 수 있는 뜻밖의 재미와 행복,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 손이 말이죠. 정말 오늘 대단한 일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밥 먹었죠, 일했죠, 거기다 운전까지. 장하다 장해 내 손. 그런데요, 이 손으로 달콤한 맛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죠? 바로 가볼까요? 달콤한 맛은 먹을수록 더 먹고 싶잖아요. 어서 빨리 만나보죠. 여긴가 봐요. 와, 들어오자마자 달콤한 냄새 엄청난다. 도대체 이곳에 어떤 달콤한 맛이 있다는 거죠?
이곳을 달콤한 향이 쫙 퍼지는 게 너무 좋은데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는 게 이거 사탕 맞나요? 제가 직접 만들고 직접 매장에서 이제 판매까지 하는 네, 그런 사탕 맞습니다. 시대별로 유행했던 사탕 있죠? 일명 눈깔 사탕이라고 불렸던 큰 사탕 기억하시나요? 요즘에는 사탕도 이렇게 수제로 즐긴답니다. 그럼 이제 사탕 만드는 건가요? 네, 오늘 마침 주문 제작이 들어와서 네. 그 사탕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 직접 주문 제작해서? 와, 멋지다 사장님! 오, 브라보! 사탕의 주재료 역시 달콤한 설탕이죠. 지금은 네. 설탕 반죽을 만들기 전 작업 중이에요. 우와, 아니 그럼 이거 녹여주는 거겠네요? 네, 끓여서 이제 녹여주면 준비가 됩니다. 물에 설탕을 붓고 끓이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어, 지금 설탕만 들어간 게 아니네요? 설탕이랑 물엿, 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엿까지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설탕물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엿을 넣는 거예요. 30-40분 동안 끓인 우와. 설탕물을 틀에 붓는데요. 이대로 식히면 사탕 그 자체죠. 하지만 식용색소를 넣고 설탕물에 색을 입혀줍니다. 근데 색을 왜 다 안 섞고 이렇게 군데군데 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색깔을 어느 정도 정도껏 만들어야 돼서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색을 만들었으면 딱딱하게 굽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요. 온 힘을 다해서 반죽을 해주는데요. 색깔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죠? 이제 이거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아, 우와. 수제 사탕 만들기의 하이라이트, 설탕 반죽을 늘려주는 과정인데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더 바삭해진다고 하네요. 이제 얼굴과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기 네. 위해서 설탕을 반죽을 조금 잘라줘서 사용할 만큼 사용해주시면 돼요. 설탕 반죽을 동그랗게 혹은 납작하게 자유자재로 만들어서 캐릭터 모양을 만들어주는데요. 원하는 모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눈, 코, 입처럼 보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길게 뽑아서 잘라주면 수제 사탕 완성인데요. 단면이 정말 궁금하네요. 좀 보여주세요. 우와, 진짜 나왔어요. 엄청 귀엽고 억울해 보이는 돈돌이가 완성했는데요. 짜잔! 수제 사탕 주문 제작 성공! 원하는 모양 그리고 원하는 맛까지 선택할 수 있는 수제 사탕.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으로 딱이죠. 제가 오늘 전 과정 함께 했잖아요. 네. 근데 수제 사탕이 진짜 힘들지만 또 작업물 만큼은 행복한 것 같아요. 매력이 뭘까요? 엄청 바삭바삭하고 그렇게 달지 않게 즐길 수도 있고요. 또 애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수제 사탕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수제 사탕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들어와! 다음으로 만나볼 수제의 맛, 어떤 맛일지 기대되는데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요, 오늘 요 손 하나 믿고 왔거든요. 오늘 뭘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오늘 간식 만들 거예요. 간식이야. 마침 출출은 잘 됐다. 저 수제국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저희 게 아니라 강아지 네. 간식을 만들 거예요. 아, 그럼 우리 귀여운 친구들 위해서 어떤 간식 만들면 좋아요?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수컷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수컷 쿠키요? 아,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 수컷처럼? 네. 먼저 쌀가루와 으깬 고구마, 그리고 계란을 섞어주는데요. 모두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재료죠. 그리고 여기에 우유까지 첨가합니다. 잘 반죽하면 준비는 거의 다 끝난 셈이죠. 근데요, 강아지들은 사람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거 우유는 뭐 강아지 우유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락토프리 우유예요. 락토프리 우유가 이제 유당 없이 나온 우유거든요. 그래서 락토프리 우유만 먹일 수 있어요. 아, 이건 진짜 주의해야겠네요. 식용가루를 넣어서 색을 만들어주는데요. 분홍색과 노란색이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뜨는 틀에서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10분 동안 오븐에서 구워낸 강아지 스쿱 쿠키 어떤가요? 먹음직스럽죠?
아, 스컵쿠키도 너무 재밌게 잘 만들었고요. 다음에는 어떤 거 만들 거예요? 저희 다음에는 네. 젤 치즈케이크 만들 거예요. 아, 젤 치즈케이크 뭔지 알아요. 우리 강아지 간식 모양까지 예쁘면 더 좋잖아요. 호박 분말과 락토프리 우유를 잘 섞어서 끓인 뒤에 치즈케이크 틀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락토프리 우유에 레몬 즙 넣고 코티지 치즈를 만드는데요. 노란색 반죽 사이에 치즈를 넣고 틀에서 굳히면 마치 만화에서 뿅 하고 튀어나온 것 같은 치즈케이크가 완성됩니다. 먹지 마세요. 강아지에게 양보하세요. 지금 만들 게 이제 강아지 케이크인데 혹시 리포터님 강아지 키우세요? 어, 아니요. 강아지 저는 안 키워요. 아, 근데 참 우리 감독님이 강아지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름이 뭐였죠? 아, 리오요. 리오. 어, 리오 키우고 와. 있어요. 우리 감독님 걸로. 어, 그러면은 사진 네. 하나만 보여 주세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 여러분, 리오예요. 엄청 예쁘죠? 요즘에는 강아지 생일에 수제 케이크 선물하는 게 센스라고요. 고구마가 들어간 쌀빵 시트에 자체 개발한 크림을 발라주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리오의 사진을 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게 관건. 과연 어떤 케이크가 탄생할까요? 우와,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이 크림을 막 그림을 그리시는데 리오 얼굴이 엄청 많이 보여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리오 케이크 정말 기대되는데요. 어서 보여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리오가 케이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리오가 보면 정말 행복하겠네요. 그쵸? 실제로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을 찾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수제이기도 하고 유기농이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이제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셔서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특별한 날 그냥 보내지 말고 정성 가득한 수제 간식으로 기억에 남는 추억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맛과 건강, 재미 모두 잡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반려동물을 위한 수제 간식에 도전해보세요. 안녕. 뭘 만들던 정성 가득 들어간 손맛은 기억에 오래 남죠. 취향 저격하는 달콤 수제 사탕과 애정 듬뿍 담긴 댕댕이 간식 어떠신가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수제 간식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